일단 7세트 문을 열고 있는 응고디나이 선수의 뱅크샷 9점입니다. 강동공 선수가 가져왔더니 3세트부터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 득점이 되고 어떻게 배치가 오는가를 계속해서 강동공 리더가 스킵. 횡단. 자, 밀려야 되는데. 우와, 와, 건드렸어요. 됐어요. 건드렸어요. 와. 어렵게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한국인 나이 횡단샷. 자, 이번 7세트도 1점, 1점이. 와, 진짜 너무 어렵게 지금 네, 전개되고 있네요.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흐름은 뱅크샷부터 시작된다는 걸 또 강동공 리더가 3세트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노란 공 빗개치기로 맞아야 됩니다. 자, 오, 아, 밀렸어요. 괜찮아요. 오, 일단은 바로 맞고 이게 차라리... 올라오는 게 가나요? 되네요. 성공. 9점. 이번 세트 두 번째 뱅크샷을 보여주고 있는 응고딘 나이입니다. 자, 이번 뱅크샷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야, 바로 맞긴 했는데. 야, 야, 절묘하게 또 정면으로 맞으면서 예, 행운이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자, 5대 0. 자, 회전 빼고 빠른 출발. 자, 돌아오는 각도 볼까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있었어요. 자, 3연속 포인트 6대 0입니다. 밀접구와 내공이 붙어 있었지만 자, 회전을 빼고 어느 정도 투 쿠션을 잘 설정을 했어요. 적절한 내공이. 부드럽게. 어, 됐어요. 하고. 자, 두 팀에게는 모두 1승이 필요한 오늘 경기인데. 어느 팀이 어느 팀의 발목을 잡을지 아직까지는 SK 렌터카가 조금 더 좋은 흐름입니다. 좁은 공간 옆 돌리기로 좋습니다. 한 점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한고진 나이 8대 0. 3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좁은 각도에서 이 옆 돌리기는 상당히 연습이 잘 돼 있어야만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보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두께와 오, 내공 회전 네, 엄청나게 중요한 출발 각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대회전. 자, 과연 짧아지지 않을까요? 야가도 내공 아, 쭉 들어가야 되는데. 두 점을 더 만들었습니다. 8대 0이고요. 뱅샷 도전 강민구. 됩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째 이닝만에 득점을 만듭니다. 선수. 어려운 첫 득점인데 자, 시작은 늦었지만 또 강민구 선수 워낙 하이런 다득점 잘 만드는 선수다 보니까 SK 렌터카에서는 안심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안심할 순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갑니다. 뱅크샷 강민구. 아, 자, 조금 아쉽게 뒤로 빠지고 말았는데 네, 뭔가 느낌이 올듯 말듯 하는데 손에 닿지 않아요 지금. 지금 이런 뱅크샷도 경기가 잘 풀릴 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뱅크샷이 네, 아니거든요.
좋은 클리닝 타임입니다. 응고진나의 선수 흰색 수구를 심판이 닦아줬습니다. 자, 응고 선수 나머지 3점. 1접과 내공과의 투쿠션 이후의 타이밍, 그리고 돌아오는 포쿠션 이후에 또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뺐어요. 충분합니다. 9점째 도달을 하고 있는 응고진 나이 선수입니다. 이제 2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묘한 타이밍 잡아내면서 자 득점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 득점 이후에 자 빨간 공이 적절하게 상단 장쿠션 쪽에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두꺼우면 안 돼요. 자, 와, 됐어요. 야, 이거, 와, 와. 자, 응고진 나이 선수가 순식간에 이렇게 경기를 종료시키게 됐습니다. 야,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요. 응고진 나이 선수가 책임을 지면서 SK 레드카 오늘도 역전승, 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네. 어려웠지만은 3연승의 목적지. 자, 길고 긴 7세트까지 접전이었지만은 마지막 응고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더 장민호 선수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네. 회전도 적절했고 유적구 두께도. 아. 야, 원뱅크 이렇게 마감을 지었던 응고진 나이. 대륙대무사 SK렌터카가 2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또한 극적으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로 장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